예배나 예배 인도나 또한 이런 예배에 대한 감각도 저는 이제 오늘 초점이 예배니까 예배에 대한 감각도 몸에 배어 있어서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다들 딱 모아서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 단 1초 안에 예배로 쑥 들어갈 수 있게끔 있으면 뭐 장소에 관계없이 한 번은 그 캄보디아 가다가 태국 공항에서 성찬식했습니다. 이건 이상한 사교로 이상한 이단으로 여길 만한 그 모습이었는데 주인이 되었어요. 주일날 비행기를 갈아타게 되었죠. 태국 공항에서 다 모이라 했습니다. 아이들이 빵을 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과 아이들은 청년이 제가 이제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계단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성교지로 떠나는 그 청년들 안수기도 해줬습니다. 이거는 떡을 떼어주고 또 보도 그술 주면서 한 명씩 안수기도 해주고 열심히 살아야 돼. 권면했죠. 눈물이 흐르는 거야. 눈물이 쭉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 찬양하는데 그냥 쭉 거기는 예배가 된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떠져버렸어요. 너도 나도 주님을 생각하며 지나가는 외국인들이 보더라고요.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생각해도 모르겠지만 뭐 그들은 저에게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이 이상하게 들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이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웃고 있었고 그 곡이 세게 찬양하지 않지만 악기 하나도 없고 뭐 공간 하나도 없는데 계단에 앉아서 다 그냥 반주 없이 찬양하는데 정말 예배가 터졌어요. 캄보디아 아우니치는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성공이라는 게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보다도 아무런 부딪히는 거 없고 선교사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녀들과 놀아주었고 가서 복음도 전했고 가서 풍선 접어주며 전도하고 아름답게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예배자의 모습이 그 또 예배가 몸에 배어 있다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반응하는 모습이 되어 있다면 그 장소라든지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예배에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받고 있다면 그가 인도하면 어떤 누구든지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또 깨닫는 건 세대 차이 없다. 물론 그 제너레이션, 그 세대가 좋아하는 거 있지만 본인이 정말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저 앞에 태도가 되어 있다면 70대, 80대 어른들을 인도해도 예배가 인도할 수 있고 아이들을 예배 인도해도 가운데 인도할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신과 잘난 척과 교만으로 나가면 안 되겠지만 그런 확신이 있어서 사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섰는데 이 사람 내가 아무리 예배인도 해도 절대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없어 하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가운데 지난번 강원도에 갔는데 연합 예배인데 한 60-70%가 70대의 어른신들이라고요. 갔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여기는 한 70-80%가 어른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밴드팀과 함께 찬양했죠. 그리고 복음 전했죠. 쉽게 전했죠. 아주 쉽게 전했죠. 정확하게 전했죠. 뭐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 아바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 인식하느냐. 그 묻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아침에 학교 보냈는데 아이들 학교를 보냈는데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지나긴 인생의 여정을 사는 동안 너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업에 열중하고 아빠는 저 천국 복음 확 전하고 오고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아빠의 본연의 임무인 말씀 전하러 서울중앙교회 그 건물에 있는 곳에 가서 내가 청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노라. 오후에 다시 재회해서 인생의 고통을 그 덜기 위해서 밥을 먹자꾸나.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학교가 잘 갔다 와. 이따 아빠 만나. 끝나고. 제가 이거 끝나면 가서 우리 아이들과 밥을 먹고 다른 교회 가서 말씀 전하고 복음을 또 기도인도 하는데요.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는 거죠. 아저씨가 아니니까. 어렵게 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 대상에 맞게 이거 쉽게 전하면 아주 쉽게 전하면 기도가 터지죠. 기도하고 어디까지 갔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로맨 16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제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젊은이를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한두 곡정은 해봐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할렐루야 하면 그 우리 찬양팀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드럼이 빡빡 하면 로맨
아버님 우리 다 일어나서 춤을 춥시다. 누가 제일 열심히 춤추는 줄 아십니까? 어른들이 참 열심히 춤추시고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쫙 가운데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쫙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가끔 초등학교 가서 설교합니다. 그때 가서는 거기에 맞춥니다. 제가 초등학생은 아니지만 초등학생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생이 쓰는 언어로 그러니까 전에는 피카츄빵 이야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게 하는 거죠. 그래서 흉내낼 때도 그냥 뭐 그 아이가 웃었어요. 하하하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을 웃는 거죠. 뭐 좋아하는 너무 좋아. 이렇게 흉내내는 거죠. 자기 팍 깨뜨리면 그 역사라는 거죠. 그 예배를 주재할 때도 예배인 주재할 때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감자가 있습니다. 감자는 완전식품입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감자를요. 좋은 감자만 먹고도 3개월 살 수 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많이 드십시오. 어쨌든 그 감자가 좋지만 어떤 사람에게 생감자를 주면서 먹어. 그러면 안 먹어요. 생감자 어떻게 먹겠어요? 먹어. 안 먹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야. 사랑한단 말이야. 먹어. 이 감자를 먹을 수 있어. 먹어. 아이가 안 먹지. 근데 한번 먹어보겠지. 딱 먹어봤다가 뜨끔하고 그러면 안 먹겠죠. 저는 만약에 그를 사랑한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만히 봐서 아이면 감자를 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름에 튀겨서 포테이토 칩을 만들어 아이에게 주겠어요. 또 어르신이라면 한 8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나는 감자를 드리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고서 그분에게 맞게 감자가 좋은 것이라면 감자 대신 돌을 넣을 필요 없지만 감자를 푹 삶겠어요. 그래서 딱 이기겠어요. 이겨서 무예를 붙고 거기다가 탁 해서 그 모양도 그냥 대접해 드리지 않고 모양을 어른들 좋아하는 사과 모양을 쫙 해서 거기다가 깨서 국물 뿌려서 드렸어요. 그러면 드시는 거죠.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면 저는 그 감자를 강판에 갈겠어요. 강판에 가서 풋고추 드시고 싶죠. 풋고추 감자 썰어 넣어서 감자 후찜개를 만들어 드리겠어요. 먹지 말라 해도 먹는 거죠.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 맞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람 사는 땅으로 내려왔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이 땅에 오시면서 짐승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천사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주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사람 모습. 또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언어로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언어로 말씀한 게 아니라 천국의 내용을 사람의 언어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스마스마스마스마 했으면 사람들이 뭘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들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말로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 눈 두 개 달고 코 하나 달고 입 하나 달고 그렇게 오셨어요. 만질 수 있게 볼 수 있게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감자를 그냥 무조건 먹으러 준비하시나 잘 맞게 나 감자를 변질시키면 안 되죠. 바로 여기에 그 내용과 형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은 천국 복음과 십자가의 피를 주지만 그를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형식은 상대방에 맞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고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만약에 청년 예배라면 청년들이 좋아하는 음악과 청년들이 좋아하는 코드와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 상대에게 맞추는 거 아니냐. 여러분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사랑입니다. 내용은 별짧지만 교회 위기가 뭐냐? 교회 위기는 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위기는 죽어도 안 변하는 데 있습니다. 변해서는 안 되는 건 십자가의 피,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천국의 진리 변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색깔을 옷을 바꿔 입는 것,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변질이 아닙니다. 내용을 바꾸지 않지만 교회 위기는 어디에 있는가? 변하는 데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데 복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과 이런 걸 변하면서 우리도 변화시키면서 충분히 그들을 주님 가운데 주님 앞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나님이 치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배 형식과 예배 악기 사용과 그 다음에 예배 콘트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무조건 바꾸는 것만 좋은 거 아닙니다. 변화시키는 것만 좋은 거 아니라 교가 분명하고 전략이 섰고 그 대상을 위해 이것 하는 게 옳다 생각되면 바꾸는 거죠. 한 가지 리더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리더는 결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누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드럼 쳐요. 그것도 좋지. 목사님 드럼 치잖아요. 그것도 좋지. 대단히 마음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대상을 위해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그건 리더의 고민이자 또 리더의 행복입니다. 왜? 리더의 고민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리더의 행복은 뭐냐? 본인이 잘 선택한 그 한 결정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집회 가운데 온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사탄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그 결정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 실망할 거야.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해도 지구의 반은 좋아하고 지구의 반은 싫어합니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제가 한번 머리를 염색했었습니다. 지금 염색을 다시, 염색이 다 없지만 염색하고 머리 여기까지 길렀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목사님 멋있어요. 그 굉장히 분위기 있어요. 노란, 이 갈색 머리에다 노란색 불이 질러갖고 촥 내렸습니다. 목사님 너무 분위기 있어요. 난 이런 머리면 좋아요. 바람에 흔들리고. 그랬더니 어떤 청년들 와서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머리를 짧게 깎고 고슴도치 머리로 팍팍 세우는 거, 그거 목사님 그 머리 보여주세요. 그거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깎았다가 오후에는 길렀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 지구의 반은 좋아하고 지구의 반은 싫어한다. 그러면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그거 생각, 그 낙심한 그 모습만 묵상하면서 늘 힘들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내가 이 일을 한 것 때문에 기분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늘 보며 살아가는 거죠. 제 목소리는 미성이었고 좋은 그 맑은 목소리 가운데, 지금도 이제 좀 한 하루 정도만 쉬면 되지만, 그날 그 목소리 굵어졌어요. 왜냐면 기도를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고, 수동하고, 복을 전하니까 목소리가 굵어졌어요. 그래도 말 연습했죠. 말 연습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찬양하면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많은 열정도 있거니와 목소리 굵어져서 거의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어떤 노래를 불러도 군가가 됩니다. 그랬어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저는 또 발라드 풍의 조용한 그 풍을 참 좋아해요. 뭐 해바라기 노래 좋아하고. 근데 제가 해바라기 노래를 부르면 갑자기 락이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찬양인데 했어요. 뭐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정말 목사님 그 예배인 줄 알았는데 쉽고 그냥 막 확 느껴집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런 노래는 그렇게 씩씩하게 부르면 안 됩니다. 조용하게 부르야지 우리도 또 예배가 되죠. 그것도 맞는 얘기다. 다음 주에 올라가서 제가 찬양인데 했어요. 사랑합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친한 분이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요즘에 힘이 빠지셨군요.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손이 나를 보내. 이건 닭살 돋는 거예요. 이건 닭살 돋는 것입니다. 하여간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예배 가운데 그 흐름을 위해서 뭔가 선택해야 되고 자기의 설교 스타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자기의 목표도 선택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품고 이 모인 회중들을 주하고 잘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 형식과 예배 콘티와 예배 방법과 복장 같은 것도 과감하게 버리고 과감하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그리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단 중심만 맞으시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 잘 보이게 이 복장하고 온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께 잘못 보이고 예수님 한번 망가뜨려보자, 천국 한번 망가뜨려보자 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성경에 보면 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시가 없게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을 몽둥이 들고 있는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잘하나 보자. 우리가 또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딱 앉아서 당연하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 너 제대로 살았어. 점점 똑바로 해. 박자 똑바로 하고 너 뭐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 앞에 반응하고 나갈 때 너무너무 좋았어. 함께 춤추며 함께 찬양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그 장소와 그 회중을 위해선 리더로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는 기준은 내가 좋은 것도 있지만 물론 성령께서 본인에게 주시지만 회중들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형태를, 형식을, 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현질이나 타협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라.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예배 형식. 예배 형식. 저는 모든 예배 형식이 다 좋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 형식 가운데 하나는 선택해야 된다. 제가 선택한 예배 형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일 예배. 주일 예배는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춥니다. 왜냐하면 주일 예배 때는 초신자들도 함께 오기 때문에 형식을 다 파괴해버리면 초신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만큼은요 설교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또 찬양 스타일이나 또 집회 스타일을 초신자가 왔어도 거부감 없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요 주일 예배 때는요 찬양을 한 30분 하게 됩니다. 찬양 30분 정도 하는데 찬양 가운데 경배 찬양곡도 하지만 찬송가를 꼭 한 곡 내지 두 곡을 꼭 섞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찬양할 때 너무 강하지 않게 그러나 늘어지지 않게 처음에는 찬양 콘티를 짤 그 예배 형식 가운데 찬양 30분, 찬양 30분인데 앞부분에는 아주 밝고 힘 있는 찬양 부분에는 예배 경배로 들어갈 수 있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곡으로 하고요. 찬양이 끝나면 사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기도자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보통 우리는 전부 예배하면 찬양하다가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저희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바꿨냐면 찬양하기 전에 5분 정도 기도합니다. 인도자가 나가서 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를 위해서 예배제 인도자를 위해서 또 본인을 위해서 기도 5분 정도 하다가 그때 묵도합니다. 성원 그 선포죠. 성포.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때 찬양 들어갑니다. 찬양하고 묵도할 때의 의미와 묵도하고 찬양할 때의 의미는 우리는 다 똑같지만 회중들의 반응은 다르더라고요. 회중들은 찬양하고 다시 성실 선포하면 앞에 찬양은 준비 찬양이구나 생각했는데 앞에 준비 기도를 한 5분 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찬양 들어가니까 아 이게 예배구나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뭐 다 똑같은 거야 하지만 사람들은 똑같게 믿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순서가 회중들에게 전달될 때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 말미에 기도자가 옵니다.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한 다음에 그 교제송을 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교제송하고 그때 성가대 찬양하고 성가대에게도 복자까지 신경 쓰게 만듭니다. 예배형식 가운데 여러분 성찬식이 있는 주간은 하얀색으로 흰색으로 가운이 아니라 가운 안 입습니다. 흰색으로 딱 입게 하고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주는 자연스럽게 입게 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끔 청년부 예배이기 때문에 가운 입지 말자 해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너희들은 성가대라는 개념보다는 코러스의 개념으로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코러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예배 인도자다. 함께 안수기도 할 때는 그 성가대 팀이 함께 안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끝나면 뭐가 나면 광고가 나갑니다. 광고 형식 가운데 광고를 무슨 거예요? 제가 한 청년부를 한 5년째 했고 지난주에 교체했습니다. 청년 교육자를. 근데 광고를 구두가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재미있지만 한 번은 안타를 치지만 한 10번 정도는 지루합니다. 광고를 구두 광고하니까 설교 시간 줄여주세요. 찬양 시간 줄여주세요. 근데 광고 한 30분 하고 20분 해버리면 그냥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사람은 좋겠지만 듣는 사람 가운데는 지루하고 또 듣나?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타나는 연극을 봤습니다. 뮤지컬. 나타나를 제가 3번 봤습니다. 가보니까 자막 하나로 사람들을 다 움직이더라고요. 저거다. 해보자. 해서 자막으로 한번 광고를 해보자. 처음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것을 남다른 그 느낌을 받았는가. 그래서 목사님 그런 거 어렵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러면 웃기고 할 필요 없어요. 자막으로 하든 이래요. 사과와 독사가 중에 뭘 먹을 것이냐면 사과 먹어야죠. 독사가 먹겠다는 있으면 가서 돼지 먹어야죠. 사과와 배 중에 사과 먹겠다면 먹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냥 그래 너희들 하지 말자. 기간을 또 냈어요.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했죠. 이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면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마침 그때 때가 맞아서 목사님 해봅시다. 딱 했는데 첫날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어요? 재미있다는 거예요. 자막으로 OHP로 딱 띄우면서 하니까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고 강 음악을 틀어놓고 박닥 띄우니까 머리 싹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발전돼서 영상. 누가 사는지 아세요? 청년들 중에 영상 찍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소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역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영상을 탁 찍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연극에 끼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나와갖고 새신자 환영하는데 연극을 보여주고 환영합니다. 들기도 하고 광고 시간이 제일 재밌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담임 목사 하 목사님이요. 다른 데 손님 오시면 그 청년부 예배 그렇게 보시면 그 광고를 봤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광고 처음에는 알려준 거에 목적을 세웠는데 아하 알려준 차원을 넘어서 이 광고 안에 청년부의 아이덴티티가 들어있구나. 이 오늘이 청년 여호수아 공동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의 목표를 가지고 비전이 무엇이고 들었구나. 그래서 아웃리치 갔다 온 것들, 국민사역하는 것들, 구제하는 것들 그것을 다 거기다 띄워요. 그러면 아하 우리는 우리 공동체는 복음사는 공동체구나. 아 우리 공동체는 그 어느 사람들 도와주는 긍휼의 공동체구나. 아 우리 공동체는 양육에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 아이덴티티와 비전을 선포할 수 있게끔 광고를 넣어주는 거죠. 광고 끝나면 인도자가 나와서 아 전 옛날 그 새로운 환영하죠. 어떻게 코드를 짰냐면 계속 강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지친다. 두 시간 동안. 또 한 가지 다운돼서 나가면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위로 올랐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뚝 떨어졌다가 강하게 나갔다가 뚝 떨어졌다 하면 이거 내가 죽두밥도 안 됩니다. 연설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지만 탁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좀 쉬게 했다가 탁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쉬게 했다가 탁 올라가야만 거기서 팍 성령이 터지는 거거든요. 조장할 필요 없지만 하여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찬양이 30분, 40분 동안 세게 진행되면 쫙 경배로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막 농담하고 쉬면 푹 떨어집니다. 끌어올리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딱 들어서 여기서 쉬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광고가 되고 그 다음에 광고 다음에 아주 먼 옛날이 되고 그 다음에 성경봉도 다시 그 상태에서 돈을 누가 설교자가 딱 받는 거죠. 나가자마자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일 예배만큼은 이 설교 원고를 토시까지 다 씁니다. 예배 가운데 끝까지 다 치십니다. 그래서 원고를 딱 만들어서 인도자에게 한 부 주고 설교자가 한 부 갖고 그 다음에 그 무전기 타고 그 조명 담당하는 그 친구들에게 한 부 주고 그 말은 못 듣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장애우가 옵니다. 그에게 한 부 미리 또 주고 그 다음에 자막 봉사는 자매에게 줍니다. 그 자매에게 주면 그 자매가 파워포인트로 딱 칩니다. 자매는 제가 설교 원고를 미리 주면 토요일 8시까지 주면 그 설교 원고를 10번 정도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다 소화한 다음에 제가 밑줄친 부분을 포인트로 다 칩니다. 근데 포인트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뭐 하나님의 복이 내립니다 하면 복이 뚝뚝 떨어지게 그 아이들 내어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면 그게 딱 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누군가 이야기하기를 모 방송국의 자막보다 더 화려하다 그랬습니다. 모 방송국의 작은 녹화 방송이고 이건 생방송인데 딱딱 됩니다. 요즘 그 자매가 어느 정도 숙달됐냐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애드립을 하거든요. 설교 원고를 쫙 읽어가다가 설교 원고를 다 줍니다. 원고를 읽어가다가 미치치면 다 하면 그러면 고난은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하면 고난은 실력을 만들어내면 딱 뜹니다. 그걸 미리 제가 미치치면 준비하고 있다가 그 대목에 가면 근데 고난은 실력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하기 전에 애드립을 해갖고 뭐 모세 이야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고 그럽니다. 자매가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애드립 하다가 다시 원고로 돌아오겠다 딱 합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딱 뛸 정도로 그렇게 하죠. 설교를 한 시간 이 대목은 좀 놀라야 되는데 원고에 입각하게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막 횡설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는 횡설하면 안 돼서 차근차근 청년에게 맞게끔 구어체로 써서 그 원고를 끝나면 원고를 다 공개하죠. 하고 설교 끝나면 반드시 한 30분, 40분 동안 통성기도 합니다. 찬양하며 예를 들면 선교에 대한 거는 선교에 대한 복음 접하는 것에 대한 복음 말씀이 선포됐으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 찬양한 다음에 함께 기도하죠. 근데 그 기도 시간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우리는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뺏겨버렸어요. 주일 예배,
주일날 모여서 혹은 청년분 토요일날 모이거나 주일날 그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어른 차차고 청년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통성기도 있어야 돼요. 중보기도 있고 선교 선포 있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어디에 뺏겼냐면 신약기도에 뺏겨버리고 또한 철약기도 빼앗겨버리고 다 몇 명 모여서 드리는 예배 다 빼앗겨버리고 주일날은 조용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30분, 40분 통성기도 한번 보시죠. 성령이 성기 역사하시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인너 힐링, 내적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도 30년, 40년 전에 우리 민족이 분야하면서 거의 내적 치유 다 일어났다고요. 막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와갖고 치유, 그게 인너 힐링, 내적 치유. 내적 치유뿐만 아니라 외적 치유가 일어난다. 내면이 바뀌면서 얼굴 인상이 막 바뀌고 그다음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세미나는 지식을 얻게 하지만 이 생각을 맑게 하지만 집회는 사람을 하면 결단하게 만듭니다. 집회가 헌신 만들고 집회 때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참 신기해요. 국회 대형 집회가 다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년들이 다 모여서 잠시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거기 사역자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사를 책임지고 나가겠다는 결단이 나오는데 그런 역사가 30분 40분 통성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인도하죠. 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꼭 예배 형식 중에 이민족의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마음이 넓어집니다. 항상 우리 교회만 유세 가면 그 자기 그 범위는 그것밖에 안 돼.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밖에. 그래서 멘트를 이 땅에 청년분이 있을 겁니다. 이민족의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만큼 넓어집니다. 신기하게 기도하는 만큼 사역이 넓어집니다. 아 신기해요. 전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저희 청년부를 전국으로 흩어졌고 또한 전 세계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전 세계 청년들을 위해서 복음 접하게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 기도가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회복되고 방언 터지고 이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워요. 그 다음에는 뒷부분에 셀레브레이션 합니다. 셀레브레이션. 축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죠. 주를 찬양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찬양하죠. 한 가지. 예배 인도자는 곡을 알고 있어야 돼. 나는 뭐 목사니까 음악은 음악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목회자가 곡의 고유키 알고 있어야 돼. A키인지 G키인지 D키인지. 예수 우리 왕이야. A키죠. 음악 전공하는 사람은 A키죠. 근데 갑자기 A 하다가 그 예수 우리 왕이요 해서 거기다 어서서 진리하면 그 D키인데 그걸 갖다 붙이면 연주하는 사람 힘들고 회중치 힘듭니다. 처음에 좀 나가다가 뻥해봐. 그래서 그 고유키를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뭐 기뻐하며 하다가 G면 그 G에 구원하시며 하다가 끝나면 한 키로 올려서 A로 구원 올릴 수 있는데 본인이 잘 몰라도 그 G면 G 계열로 나가 G 사작적 계열로 나가고 한음 F를 하든지 아니면 A를 하든지 한음 내리든지 한음 올려서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불편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D로 부르다가 G로 불렀는데 잠깐 첫 음을 맞췄다. 그건 대단한 거죠. 절대 음이 있다. 이건 대단한 거죠. 그러나 많은 부분이 대단하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은 계열로 사랑하죠. 왜? 여러분 독창하고 솔로하다가 뭐 단시하다가 음 흘리는 거는 애교로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혼자 솔로하고 독창하다가 예를 들면 뭐 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봐 하는데 틀렸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또 하면 돼요. 전 회중이 예배 속으로 쑥 들어간대. 나의 영혼이 했는데 하다가 음이 푹 틀려버려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푹 떨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이 전쟁과 비슷합니다. 지금 사탄의 권세에 넘어지느냐 신의 역사로 들어가서 이들이 변하느냐.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 가지 한 가지가 한 가지 비밀 찬양을 저는 노래 잘 못하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신기하게 정말 많이 하면 음이 어느 정도 잡혀요. 그냥 이렇게 많이 하면 예수 우리 왕이요 하면 음 높이로 그냥 잡으면 대충 한음 떨어지거나 아니면 딱 맞거나 아니면 반음 떨어지거나 그럼 반음 떨어진 상태에서 반주자가 나가는 거죠. 예수 우리 왕이요 하면 그 모르겠어요. 지금 A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밖에서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 전곡을 알고 있고 오입션을 전곡을 알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기도한 다음에 헌금이 들어오면 헌신성을 부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한 다음에 그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뭐냐면 정체성 선포를 합니다. 안 들었어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정체성 선포는 다 일어나갖고 설교했더니 우리는 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덴티티 확인. 정체성 확인. 이 좋은 들은 다 군대에서 다 가져와요. 이 좋은 것들은 가장 많이 하는 거지 북한에서. 북한 카피 문구의 규제들입니다. 이 북당은 카피. 제가 지난번 금강사 갔던데 자폭정신. 자폭정신이 뭐냐 하면 자기가 폭탄이 되는 정신. 그런 건 굉장히 기가 막힌 카피. 피를 만들어내야 돼요. 카피. 근데 카피나 선포나 외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데서 뺏어가는데 교회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카피 문구나 선포님이 굉장히 중요하죠. 통성기도. 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가 막힌 기도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어. 개구리 울음 같은 와글와글와글 기도하는 거. 물론 영하게 묵상기도 할 때 필요합니다.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저도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어느 한순간에는 선포하며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예배 형식 가운데 젊은이들이 참 좋아하는 게 떨어지는 카피 문구입니다. 카피 문구. 한 가지 하면 공동체 비전을 카피 문구로 만들고 아이 정체성을 카피 문구. 우리 정체성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 비전도 50개 선교팀을 만든다. 교회는 성령이 이끄는 교회 전략은 뭐냐면 성령이 이끄는 교회, 평신도 능동적으로 일하는 교회, 그다음에 비전이 이끄는 교회. 카피 문구다. 그 문구를 딱 세워놓고 예배 목 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카피는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고 행복한 예배. Holy and happy. Holiness and happiness. 거룩한 분위기만 있고 행복한 게 없으면 힘듭니다. 화려한 분위기만 있고 거룩한 파워가 없으면 난장판이 됩니다. 거룩의 파워가 느껴지며 아주 따스함이 느껴지면 거기에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거룩성과 행복성. 그래서 그 순서인데 그건 주일 예배 순서입니다. 단 때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뭐예요? 세례식이 들어오고 성찬식이 들어올 때 바뀝니다. 세례식이 들어올 때는요 세례식 맞게끔 성찬식으로 성찬식이 맞게끔 또 어느 주은 과감하게 순서를 다 없애고 드릴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는 과감하게 없애더라도 자주 없애면 안 됩니다.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만 독특하게 드리면 되죠. 이곳에 오면 아 이 순서는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만 편안하게 주님을 잘 만날 수 있어요. 형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형식이 있고요. 그걸 예배 형식을 딱 갖추는 거죠. 형식을 위한 형식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잘 주님께 반응할 수 있는 형식을 선택하는 거죠. 만약에 그 형식이 방해가 된다.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성령집회가 있는데 화요 성령집회 할 때는 그런 거 다 없습니다. 딱 세 종류만 있습니다. 찬양, 말씀, 기도. 딱 그겁니다. 사신자 환영도 없고 인도자 확인도 없고 성경 봉독도 없고 성경 그냥 설계자가 와서 성경 읽고요. 그 다음에 광고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딱 나가자마자 찬양 40분. 좀 40분. 그 다음에 기도 50분. 그때 안수기도. 성령에서 팍팍 터집니다. 그 회중은 누구냐? 그 회중은 초신자들이 오는 회중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절단하고 기도하고 싶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회중 때문에 그렇게 나갑니다. 거기에서 뭐 그 거기에서는 설교 원고를 다 토시까지 쓰지 않습니다. 토시까지 쓴 준비하지만 토시까지 쓰지 않고 언어도 주일날은 하는 여러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박또박하지만 성령 집회할 때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신 나사렛 예수 명이 악한 영들은 물러갈 지어다. 막 가운데 푹푹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모인 회중에 따라서 예배 형태를 바꿉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중고등부라면 좀 달라지는 거죠. 예배 형식을 그 회중을 사이에서 짰는데 그 예배가 한 2시간 40분 걸립니다. 2시간 40분 지루해서 어떻게 들으냐? 지루하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엔 지루할 수 있죠. 제가 아까 그랬죠? 지구의 반은 좋아하고 지구의 반은 싫어한다. 좀 좋아할 수 있는데 한 가지
그래도 젊은이가 오는데요. 두 시간, 시간 차 타고 그 예를 드리겠다 오는데요. 제가 한 시간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편지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편지를 받았냐면, 레지던트 과정, 인턴 레지던트, 의사 레지던트 과정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 예배에 목숨 거는 그 모습 너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남들이 뭐라 해도 그래도 열심히 그 한 두 시간 반 정도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한 달에 두 번밖에 예배 참석하지 못합니다. 그것도요, 한번 참석할 때 24시간 근무하고 가서 예배 참석합니다. 그 예배 없으면 나 죽습니다. 10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한 그분이 다시 사역지를 떠나면서 그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회복시킨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죄를 다시 발견하기 용기 내서 떠나갑니다. 내가 지금 토요일 저녁인데 내일 마지막 그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삭제로 가는 걸 생각하니 산다는 것은 감사하지만 회복되는 예배가 없는 건 너무너무 정말 그 마음 아파서 지금 잠이 안 와서 편지를 씁니다. 세장 유명한 선교단체 10년 동안 간사님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또 목사님 우리가 한 시간 타고 옵니다. 대전에서 오고 대전에서 옵니다. 만약에 왔는데 뭐 급하다고 한 20분 설교 해버리고 또 찬양 막 줄이고 그러면 손기분으로 가는 거죠. 저는 사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한 거고 어쨌든 사람 변화시키는 설교가 제일 중요한 거고 사람 변화시키는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거라면 만약 그 공동체의 독특한 형식을 사람들이 그 형식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줄 떠나지 않고 한다면 해야 된다고